네, 교통정보의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교통정보는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어요. 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좋아지는 게 있고 정보를 제공해서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을 구분해 보겠습니다. 먼저 순기능은 운전자들이 이제 경로를 선택하거나 이런 그 수단을 선택할 때, 수단이나 경로를 선택할 때 그 참고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고, 운전자가 효율적인 통행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요. 내가 제일 시간 짧게 걸리는 길이 어디냐 이렇게 판단해서 갈 수가 있고요. 또 어떤 정체 구간을 미리 알려줌으로써 뭐 피해가 가서 그 정체를 완화시키는 기능도 하고, 또 심리적으로 이제 믿고 가는 거죠. 편안하게. 여러분 옛날에는 지도 없으면 못 다녔지만 요즘 내비게이션 없으면 못 다니죠. 네, 그런 식으로 그냥 믿고 다니잖아요. 딱 목적지 찍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으니까 그런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또 사회적으로는 또 유류비를 절약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체 구간에 갔다가 머리 대고 있는, 계속 기다리면서 기름 떼고 있는 것보다 또 빨리 돌아가서 또 그만큼 그 정체하는 차량 대수를 줄여주는 게 오히려 유류비 절약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회적, 국가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또 그런 정체 차량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에미션, 즉 그 대기 오염 물질들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오염 물질 저감으로 환경적 이득을 또 얻을 수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기능이죠, 교통정보라는 게. 또 대중교통 업체에서는 교통정보를 이용한 배차 간격 같은 것도 또 과학적 관리를 할 수 있게 되고, 국민들한테 또 서비스도 또 향상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교통정보의 순기능이 되겠고요. 역기능이 뭐냐면, 역기능이 중요한 거죠. 역기능이 세 가지가 있는데, 정보 포화, 과도 반응, 통행 집중이 있어요. 첫 번째로 정보 포화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너무 많은 걸 알려줘가지고 효과적으로 이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로를 알려줬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인천에서 서울을 간다 이렇게 경로를 알려줬는데 경로가 100개야. 네. 1번 경로는 어디고 2번 경로는 어디고 쭉 해서 100번 경로는 어디입니다. 이러고 끝이에요. 그러면 어떤 경로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보가 너무 과하면 그것도 판단을 못하게 되는 거죠. 네. 심지어 제공 경로가 5개만 넘어도 사람 판단 못합니다. 네. 어떤 게 좋은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역기능을 좀 제거하기 위해서 뭐 순위를 매기죠. 뭐 고속도로 우선을 할 거냐, 시간을 우선할 거냐, 금액을 최저로 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 기준을 만들어 놓고 선택하게 하죠. 예, 그래서 그게 없으면 안 돼요. 오버 세츄레이션 상태를 예,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두 번째 과도 반응이 있는데 오버 리액션이죠. 이거는 제공된 교통정보에 대해서 예상보다 많은 수의 운전자가 짧은 시간 간격 동안 정보에 반응해요. 그래서 그 운전자가 실익을 얻지 못하고 네트워크 효용이 떨어지는 거죠. 이게 너무 빠른 반응이라고 표현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여기가 안 막힙니다. 출근 시간에 8시쯤에 여기가 안 막힙니다 라고 하면 그걸 보고 있는 모든 사용자가 동시에 글로 다 집중이 되는 거예요. 100대 운전자가 있었는데 100대가 다 10개의 경로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가 안 막힙니다 하고 3번 경로를 딱 찍으니까 10개의 그 100대의 차량이 모두 3번 경로로 몰리는 거죠. 그러면 안 막힌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가보면 100대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과도 반응이죠. 이게 네. 너무 빨리 사람들이 반응하는 거죠. 네. 실제로 이거 너무 빨리 반응하죠, 사람들이. 네. 그래서 교통방송 같은 경우에서 일부러 딴 길을 가르쳐주기도 하고 그런데요. 네. 그래서 뭐 여러 이제 선택지를 줄 수 있게끔 이렇게 어디로 가시거나 어디로 가시거나 어디로 가시거나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어디로 가시면 빠릅니다. 그러면 그냥 가는 거다. 네, 그러면 아주 과도 반응이 나오죠. 요즘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그런 역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통행 집중이 있어요. 이거 통행 집중 컨센트레이션. 유사한 선호도를 지닌 운전자는 같은 출발 시간에 같은 경로로 집중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더 많은 정보는 잠재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교통 혼잡을 야기한다. 즉 아침 9시까지 출근해야 되는 사무직 근로자는 비슷한 경로를 간다는 거예요. 아침 9시 사무직 근로자가 강남역에 사무실이 있으면 뭐 과천에 살고 있는 아침 9시 출발한 아침 8시에 출발한 경로를 가진 사람들은 거의 비슷한 길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겠죠? 예. 이게 통행 집중 컨센트레이션이라는 집중의 역기능인데 요 세 가지가 교통정보 역기능이 되겠습니다. 정보 포화, 과도 반응, 통행 집중 예. 세 가지는 기억을 해놓고 계시면 좋겠습니다.